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PK 총선에 대한 전망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PK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난 총선 때 지방의원 출신이나 구청장 떨어지신 분들을 많이 공천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의석수는 많이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PK에서 치고 나가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좀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테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용산에서도 다소 이 PK 의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기류가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물갈이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다들 아시지만은 TK와 다르게 PK 같은 경우에는 또 유권자들이 무조건 새로 간다고 해가지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전재수 의원이나 박재호 의원 같이 민주당에 좀 핵이 되어버린 그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맞춤 공천할 수 있겠느냐. 사실 지난번에도 보면은 김도우 의원님이 강서구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도읍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또 이제 또 끌려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서부산 지역의 이제 승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갈이론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그런 건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을 비롯해서 대통령 측근 대거 공천설에 대해서 일단 지도부가 정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검찰 공천이 또 무더기 이루어지면은 지도부 신뢰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라고 해서 뽑아주는 시대는 아닐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부산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의원들과 지방정치했던 분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구성했는데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았다는 얘기 많아가지고 그것과 다른 시도를 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게 검사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황보승 의원 이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 물갈이 신호탄이다 이래가지고 지역협력 의원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황보승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할 때도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봤었지만은 이 개인사에 대한 복잡한 부분인데, 사실 황보승 의원 입장에서는 저한테 대변인도 그만두겠다 얘기까지 저는 했었고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문제가 총선 앞두고 다시 지금 시점에 불거진 이유는 아마 있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 또 하나의 분석이 이제 윤핵관과 네. 뭐 신핵관 여기에 네. 암투의 뭔가 이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분석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 SNS에 한 달 전쯤에 누군가를 실세로 띄운 뒤에 저격할 거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예견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당내에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류대로 그 당내에서 특히 P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 상당히 당내에서 무시받기도 하고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성이 좀 빈약하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지방행정을 했지만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뭐 고위공무원을 지냈다든지 뭐 고시를 통과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괴로 취급받아 그분들끼리 뭉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의 지난 대통령 당선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이분들을 또 탐탁치 않게 보는 분들이 이분들을 저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북강서갑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응모자도 이번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안철수 의원 출마서를 네. 한번 띄우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었죠. 아니,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는요, 제가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없이 그분의 상황에서 그냥 적확한 진단을 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그냥 그분 바보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뭐다를 제 나름으로 제가 그 위치에서 무슨 선택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 지역 기반을 잡는 데 있어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부산 분인데 처음에는 뭐 호남의 사위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 가서 전라도에서 이제 전라도 분들과 정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대구 가서 또 코로나 봉사하시면서 또 대구에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거 버리고 비례정당 만들었다가 이제는 약간 애매한 위치거든요. 근데 안 대표는 뭘 하더라도 이제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본인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 예를 들어 서부산 벨트에 있어가 자기가 기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기회죠. 예. 최근에 이제 MB 정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예. 하고 있거나 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동관, 유인촌 이런 분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예친위계 인사들이 PK 쪽에서 다시 대거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근데 이 친이익에 인사하는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40대나 50대 초반에 젊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그 당시에 이제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 그때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기에는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지금 7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이 많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친이계 복귀라기보다는 거꾸로 이제 이런 거예요. 친이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4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년 동안 굶은 겁니다. 그분이 많이 굶었기 때문에 좀 많이 뭔가 탐하는 시기일 뿐. 예. 근데 그분들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대표님 그 대구 출마를 거론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있는데 제가 그래서 대구나 아니면은 PK로 안 갔던 이유가 제가 지방에 저도 이제 그 선조 때부터 경북 칠곡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애들 가르칠 수 있는데 안 했던 이유가 거기 가서 가르치면 출마설 나올까 봐 저랑 아무 연고 없는 전라도 순천 가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 누군가 진짜 꼭 이건 정치 개혁을 위해 가지고 그런 걸 감행해야 될 명분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뭐 양양자 신당, 뭐 금태섭 신당 등등등. 근데 이 신당을 보는 시각이 결국 신당은 이 대선 주자가 없다면 대선 주자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 큰 이 포지션을 못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한 11월까지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금태섭 의원도 보면은 정호희라고 민주노총 출신의 그 대변인 하셨던 네. 분을 이제 사실상 창당 준비 위원장까지 두고 계시던데 금태섭 의원은 당장 그러면 질문을 받거든요. 뭘 하려는 거냐? 예. 뭘 하려는 거냐. 지금까지 창당 시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망했던 게 뭐냐면은 A도 싫고 B도 싫고 C, 그러니까 C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망했, 그냥 이거 다 빼고 우린 C를 하겠다만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근데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A도 혐오하고 B도 혐오하니까 다른 거 해보자 이런 분들. 이거로 가장 잘했고 가장 열심히 했지만 망한 사람이 안철수예요. 예. 기존 정치에서 욕만 계속 하는 거지, 보면은. 예. 그러면 내가 대한 게 새 정치다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건데, 정작 나중에 연습 문제 풀어보면 자기도 별로 새 정치 아니고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것보다 다른 지향점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다, 신당은. 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지 수요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저는 약간 가수요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도 그렇고요. 그 민주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계를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깔끔하게 철학적으로 떨어지는 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지금은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또 과거로 가면 가장 추앙하는 거는 계획경제 비슷하게 이제 국가를 운영했던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이건 모순 같은 것들. 예.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띄워야 된다고 하면서 나라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기 바라고 있고 뭐 이런 모순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권, 뭐 진보, 뭐 환경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정작 조국 사태 앞에서는 내로남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공고하지 않은 곳에서 저는 세대가 이제 조금씩 밀고 올라오면서 20, 30대 정도면은 철학적인 아젠다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 고성장기를 지난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각종 사회 문제가 이제 정치 테이블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 나와도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 전장이 낙태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회 문제로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제가 대표할 때 그런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간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된다. PC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놔야 된다. 이게 제가 했던 시도인 건데 지금 이제 기성정치는 못 알아듣죠, 그거를. 예, 그래놓고 2030한테 이제 무슨 뭐 1,000원짜리 밥 주면 좋아하는 줄 알고 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당은 한 뭐 각 당의 뭐 당무감사라든지 국정감사 끝나는 한 11월 요때쯤 어떻게 좀 활성화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는 크게 힘을 못 발휘할 걸로 보세요? 저는 아마 지금 만약에 대통령께서 요즘 본인이 총선에 자신 있다는 듯이 뭐 170석인 이런 말씀하고 이제 다니시는데 그 염두 속에는 지금 지지율 갖고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민주당의 분열을 유도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가 총선 진 시나리오입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만들어서 떨어져 나오면 무조건 새누리당이 188 줄 알았겠죠. 근데 거꾸로 그때 122석 하면서 민주당 123석하고 네. 수도권 몰패당하고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3당 위치를 가져가고 그래서 탄핵당했거든요. 제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민주당이 분열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예. 냉정하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 이낙연계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당 만든다고 하면요. 잘 돼봐야 과거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호남에서의 어떤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표 분산보다는 민당 결집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 제발 버리고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즘 보면요. 그 정권 말 형상 같은 것들이 요즘 약간 나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불거진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런 거는 저는 이 문제는 그런데 뭐 안에 보면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최순실 씨가 뭔가를 해가지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재단으로 이렇게 돈을 넣게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 비리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다 아들들이 문제돼가지고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형들이 문제돼가지고 그들이 다 이제 처벌받고 이랬는데 문제는 여기는 혈족도 아닌데 국민들이 문제를 삼잖아요. 네, 대통령직을 문제 삼아버리잖아요. 그거는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이게 응집돼 있고 축적돼 있냐 문제거든요. 국민들의 이 스트레스가. 저는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이런 문제가 저는 어떤 것들은 약간 오비일하게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저도 이렇게 불붙이 이제 타오를 줄 몰랐는데 받아들인 것 자체에 응집된 뭔가가 있다. 네, 그래서는 이런 게 좀 총선까지 리스크고 예를 들어 연말에 가면 이제 그 특검법 이제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계속 불거지게 되면 특검법 마지막에 이제 조금씩 조항 바꿔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자꾸 장작 쌓기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속도로 그냥 백지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게 다 리스크로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작동했을 때 연말에 전국이 어떻게 되고 당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 저도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11월보다는 오히려 12월 이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12월 이후로? 때문에.